안녕하세요. CWI Part B Practical Book of Specification BOS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3.2 Visual Inspection Acceptance Criteria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펙 원문을 읽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 Inadequate penetration without hollow. 그래서 약자로는 IP. 그래서 Inadequate penetration without hollow is defined as the incomplete filling of the word root. Inadequate penetration, 즉 불충분한 용액, 이렇게 용접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루트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요번 루트라고 하잖아요. 요 루트 부분이 비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inadequate penetration이라고 하고 without high로란 그냥 말 그대로 high랑 low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일정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due to high low 이 부분을 보시면은 모재가 한쪽은 높게 올라가 있고 한쪽은 낮게 내려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high low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없는 without high low, without high low 이렇게 inadequate penetration without high low는 defined 정의가 됩니다. incomplete filling을요. 불충분한 필링이 채워지는 게 있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어디에요? 루트, 용접부의 루트에 이제 불충분한 이렇게 필링이 있는 것을 채워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This condition is shown schematically in Figure C.' Figure C는 여기 있고요. IP should be considered a defect should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 exist. 그래서 이런 Figure C에 나오는 것처럼 이 IP는 이제 도식처럼 도식화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IP는 inadequate penetration은 이제 생각이 간주가 됩니다. 이제 defect로 결함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에 아래 사항 중 어떤 것이라도 존재가 하게 된다면은 이제 디펙트로 간주가 됩니다. 3.2.1.1 The length of the individual indication of IP axis 25mm. 그래서 각각의 요 IP의 길이가 25mm를 넘는다면 이것은 결함입니다. 3.2.1.2 The aggregate length of indications of IP in any continuous 300mm length of word exceeds 25mm. 그래서 aggregate length는 이렇게 IP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을 때요세 개의 길이를 합한 것을 aggregate length라고 하고요. 그리고 IP의 indication, IP 지시사항이 발견이 됐을 때, 요 IP가 3개, 2개, 4개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다 합친 길이가 어디에서요? 용접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때, 요것이 용접부고요. 여기에서 이제 IP가 이런 식으로 IP가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을 때, 요세 개의 합이 300mm length에서 세 개의 합이 25mm를 넘으면은 결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2.1.3 The aggregate length of indications of IP exceed 8% of the word length in any word less than 300mm in length. 그래서 aggregate length가 합쳐진 길이가 IP에 요 합쳐진 길이가
이제 8%, 용접부의 총 길이의 8%를 넘으면은 결함입니다. 조건은 용접부의 길이는 300mm로 제한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용접부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고요. 용접부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런 식으로 IP가 있으면은 RT, Radiographic Test, 필름에 맺히는 상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책에서는 이제 25mm가 넘으면은 요게 25mm가 넘으면은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게 띄어져 있다고, 요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IP가 추가적으로 있을 때요. 그래서 요거에 3.2.1.2는요, 300mm 용접부 컨티뉴어스 연속되는 300mm의 용접에서 요 IP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IP가 5개가 있었는데 요 길이가 300mm라고 하면요. 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합이 25mm를 넘어버리면은 불합격. 불합격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3.2.1.3은 이제 300mm 연속되는 300mm 용접부에서 IP가 8%를 넘으면 불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에 8%면은 24mm죠. 그러니까 25mm보다 짧은 기준에 있을 때 300에 8%면은 24mm니까 이게 1번, 2번, 3번, 4번의 합이 24mm가 넘어버리면은 불합격입니다. 요게 IP였고요. Inadequate penetration without high low. 3.2.2는 Inadequate penetration due to high low.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요번 경우에는 이렇게 베이스 메탈에 모재가 이렇게 위아래로 단차가 생기는 것을 하이로라고 합니다. 하이로가 생겼는데 루트 부분이 요 오른쪽에 있는 모재 부분을 완벽하게 덮지 못했을 때, 채워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IP를 Inadequate penetration due to high low라고 하고요. 스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nadequate penetration due to high low is defined as the condition that exists when one edge of the root is exposed or unbonded because adjacent pipe or fitting joints are misaligned. So inadequate penetration due to high low는 요 high low 때문에 발생하는 IP는요, 이제 정의가 됩니다. 이제 컨디션 어떤 조건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조건이 무엇이냐? 이제 원 에지 오브 루트가 이렇게 원 에지 오브 루트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언본디드 이렇게 본딩이라는 게 붙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드제이센트 파이프 또는 피팅이 이렇게 옆에 인근에서 붙는 파이핑이나 피팅이 이제 미스얼라인드, 이제 핏업이 잘못돼서 이제 단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이제 inadequate penetration due to high low라고 정의를 합니다.
So this condition is shown schematically in Figure D. IPD should be considered a defect should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 exist. 그래서 이러한 condition은 이제 도식화돼서 Figure D에 여기처럼 나와 있고요. 그리고 IPD, inadequate penetration due to hyaluron은 이제 간주가 됩니다. 결함으로 간주가 되는데 아래 사항 중 어떤 것이라도 존재가 하면은 결함으로 간주가 됩니다. 3.2.2.1 The length of individual indication IPD exceed 50mm, 50mm. 그래서 individual 각 하나의 IPD, inadequate penetration due to hyaluron가 50mm를 넘게 되면은 결함입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는 이제 IPD due to hyaluron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요게 한 개의 IP가 50mm를 넘어 버리면은 결함입니다. 3.2.2.2 The aggregate length of indication IPD in any continuous 300mm length of weld exceed 75mm. 이제 합쳐진 요 IPD의 합을 이제 300mm 연속적인 용접부에서 75mm를 넘는다면 결함입니다. 즉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IPD가 inadequate penetration due to hyaluron가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요총 길이가 용접부의 총 길이가 3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요세 개의 합이 75mm를 넘어 버리면은 얘는 불합격이라는 소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3 I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ncomplete fusion IF. Incomplete fusion is defined as surface imperfection between the weld metal and the base metal material that is open to the surface. So, incomplete fusion은 이제 incomplete fusion은 정의가 됩니다. Surface imperfection으로 표면상에 나와 있는 이런 표면상으로 표현이 나타내지는 결함으로 imperfection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어디에요? Between이니까 웰드 메탈과 그리고 베이스 메탈 사이에 이제 오픈 서피스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This condition is shown schematically in Figure E. 그래서 이러한 컨디션은 조건은 이제 Figure E에 도식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재가 있고 베이스 메탈 모재가 있고 여기 웰드 메탈 이렇게 있으면은 이 표면에 뜬 공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루트 근처에도 이렇게 베이스 메탈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incomplete fus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lack of penetration이라고 하는데 incomplete fusion이랑 이렇게 비슷한 말이 죄송합니다. lack of penetration은 이제 inadequate penetration이랑 같은 말이고요. 아까 설명을 드린다는 게 이렇게 못 드렸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그냥 철판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요 뒷면에 이제 용접을 하겠죠. 용접을 뒷면에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백비드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백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긴 했는데 아주 푸하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inadequate penetration이란 이렇게 백비드 뒷부분이 이렇게 필링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이프를 두 개를 맞대기를 했을 때 용접을 바깥에서 둘레 용접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쁘게 백비드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형성이 되지 않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incomplete penetration 이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결함으로 결함의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incomplete fusion 그래서 용접을 하고 섹션 이렇게 커팅을 해서 용접부 단면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용접부가 되겠고요. 웰드 메탈 이렇게 보여지겠고 여기가 베이스 메탈 BM이고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선이 헤즈가 되겠습니다. 힛 에펙티드 존 헤즈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니 빈 공간이 있죠. 요게 incomplete fus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조금 떴죠. incomplete fusion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WIT Welding Inspection Technology 9장의 피겨 9.12 incomplete fusion에 대한 weld face에 대해서 용접부 표면에 발생한 incomplete fusion입니다. 그래서 요게 베이스 메탈, 요게 웰드 메탈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베이스 메탈과 웰드 메탈 사이에 표면적으로 떠 있는 부분, 이렇게 표면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이렇게 결함을 incomplete fusion이라고 합니다. 오, 피겨 9.4를 보시면은 9.14를 보시면은 이렇게 용접을 했고, 이렇게 표면 용접을 했고, 위층을 용접을 했고, 요 아래쪽에 백 용접을 백비드 사이드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페네트레이션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예 떠버렸죠. 이 케이스에는요. 그리고 여기도 뜬 부분이 있고, 여기는 이제 incomplete penetration이 될 것이고, 여기에 베이스 메탈과 용접부에 웰드 메탈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뜬 부분, 표면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incomplete fus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incomplete fusion 같은 경우에는 RT를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드월에 이제 incomplete fusion이 있을 때요. 사이드월이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사이드월을 요거를 이렇게 사이드월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빈 공간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RT를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트랙처럼 기차길처럼 이렇게 빈 공간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incomplete fusion인데 어디에 발생하는? 사이드월에 발생하는 incomplete fus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complete fusion은 it shall be considered defect should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 exist. 그래서 incomplete fusion은 이제 간주가 되는데 defect 결함으로 간주가 됩니다. 아래 컨디션 중 하나라도 있으면은 결함으로 간주가 됩니다. length of individual indication of IF exceeds 25mm. 그래서 요 IF, incomplete fusion이 하나가 있을 때그 길이가 25mm를 넘으면은 결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얘가 25mm를 넘는다. 그러면은 결함. 3.2.3.2. The aggregate length of indication of IF in any continuous 300mm length of weld exceeds 25mm.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죠? 이게 계속 나오니까요. Aggregate length고 그리고 continuous 300mm. 그러니까 연속되는 300mm의 용접부 길이에서 IF가 이제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여러 개 존재했을 때그 여러 개의 길이의 합을 다 합쳤을 때 25mm를 넘으면은 결함입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길이를 다 합했을 때 25mm를 넘어버리면은 결함입니다. 3.2.3.3. The aggregate length of indication of IF exceeds 8% of the weld length in any weld less than 300 mm in length. 그래서 이렇게 IF incomplete fusion은 이제 연속되는 300mm 용접부 길이에서요. 300mm 길이보다 짧을 경우에 이렇게 IF incomplete fusion에 이게 총합이 8%를 넘으면은 이제 결함입니다. 그래서 요게 총합이 300mm보다 짧은 거니까 300 말고 그냥 200으로 할게요. 200에 0.8%는 이제 16mm겠죠?
그래서 총 IF의 합이, 길이의 합이 16mm를 넘는다. 16mm를 넘는다. 그러면은 얘는 결함입니다. 요게 IF였고요. 이제 3.2.4 번트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트루, BT라고 약자로 쓰여져 있고, Burn-through is defined as a portion of the root bit where excessive penetration has caused the weld puddle to be blown into the pipe, resulting in a hole or depression in the root bit of a single groove weld. 번트루는 정의가 됩니다. 포지션으로 어떤 부분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루트비드니까 루트비드에 있는 포지션으로 부분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이냐? Where excessive penetration, 과도한 penetration이 이제 원인이 돼서 생기는 이런 imperfection, defect, 그리고 discontinuity인데, 웰드 푸들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용 플레이트가 있고, 이렇게 요 선을 따라 용접을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용접을 하려고 SMW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용접봉을 여기 갖다 대는 순간 모재에 대는 순간 이 어스가 체결이 되어 있고 하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아크가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아크가 발생하면서 이 부분을 녹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용접 퍼들 그래서 용접 이렇게 퍼들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용접을 할때 녹아버리는 그 모재에 이런 웅덩이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웅덩이 같은 게 생겼는데 이게 페네트레이션 이렇게 용입이 너무 과다할 때 이게 모재를 용접을 하는데 이렇게 아크가 발생을 하는데요. 용입이 이렇게 모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녹아야 되는데 이 용입이 너무 과다해갖고 페네트레이션이 너무 과다해갖고 이걸 가다가 이걸 뚫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caused the weld puddle to be blown into니까 이렇게 뚫어버린다. blown into가 관통해버린다 이런 뜻이고요. 파이프를 관통해버리고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버립니다. 홀을 여기다 구멍을 만드는 거겠죠?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겠죠? 그리고 depression 이렇게 두께가 루트비드에 싱글 그루브 웰드 루트비드에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을 번뚜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뚜루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번뚜루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플레이트 두 개에 맞대기 용접을 했을 때 이거는 지금 백사이드를 뒷면을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용접은 여기 버닝 자국이 있는 뒤쪽으로 이렇게 용접을 했는데 여기 용접을 하면서 이렇게 페네트레이션이 나왔죠? 여기를 보시면은 인컴플리트 페네트레이션이 발생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용입이 너무 두꺼워서 요 아크가 웰드 푸들에서 아크가 뻥 이렇게 모재를 관통해버리는, 뚫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번뚜루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용접이 진행이 되다가 여기에서 뻥 하고 뚫어버리는 현상을 번뚜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이프에 용접을 이렇게 파이프에 슈 패드, 이제 패드 서포트를 붙였을 때 여기 필렛 웰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것을 뒤쪽으로 이것을 파이프를 커팅을 해갖고 뒤쪽을 관찰한 결과 이런 식으로 뚫림 현상이 발생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용접이 돼서 이렇게 열이 발생한 것을 보이고요. 자국이 보이고요. 이렇게 뚫려버린 여기 이렇게 탄게 보이죠? 이렇게 용입이 과대했고 전류가 너무 세서 이제 여기를 뚫어버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번뚜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번뚜루라고 하고요.
BT should be considered a defect should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 exist. 그래서 번트루는 이제 결함으로 간주가 되는데 아래 사항 중 어떤 컨디션이라도 있으면은 결함으로 간주가 됩니다. 3.2.4.1. 그래서 maximum dimension exceeds 6mm. 그래서 번트루의 디멘션이 요 디멘션이 길이 방향이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6mm를 넘어버리면은 결함입니다. 3.2.4.2. The sum of the dimension of separate bundles exceeds 13 mm in any continuous 300 mm length of weld or the total weld length, whichever is less. 그래서 번트루가 여러 개 발생했을 때 13mm를 그 합이 13mm를 넘어버리면 어디에서요? 연속되는 300mm 용접부나 아니면은 토탈 요 용접부의 전체 길이에서 13mm를 번트루의 합이 13mm를 넘어버리면은 이제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300mm나 아니면은 용접부 전체 길이 중둘 중에 작은 것을 채택하면 되고요. 근데 3장이 파이프라인입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은 4장이 이제 프레셔 파이핑이고, 어쨌든 프레셔 파이핑에는 이제 헤비 프레셔나 뭐 로우 프레셔나 프레셔가 압력이 존재하는 파이핑이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물이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에어가 지나갈 수도 있고, 뭐 독극물 이런 게안 지나갈 수가 있겠죠. 파이프라인 이런 거든 세면은 프레셔 파이핑에는 이제 압력이 존재하고 세면 안 되는 것들을 프레셔 파이핑으로 이렇게 간주를 할 것이고, 파이프라인은 그보다 조금 덜 시비한 것을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정의를 했을 텐데, 용접을 했는데 구멍 뚫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합격을 시킬 수 있다는 게좀 의아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합격 기준은 이렇게 6mm를 넘었을 때, 그리고 번트루의 합이 13mm를 넘었을 때, 이거는 불합격입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이제 번트루가 발생하면 무조건 불합격 처리를 하곤 하죠. 구멍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포로시티 3.2.5 포로시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